맥도날드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54년입니다. 맥도날드는 매우 빠르고 값싸게 음식을 제공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가격은 15센트에 불과했으며 프렌치 프라이를 곁들인 경우에도 25센트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의 맥도날드 치즈 햄버거 가격은 이것의 17배를 넘는 2달러 79센트입니다. 그렇다면 맥도날드 햄버거는 더 이상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사치스러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소비재와 비교해보면 햄버거의 값은 1954년에 비해 더 싸졌습니다. 2024년 햄버거의 값은 1954년에 비해 17.3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계비 척도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54년에 비해 23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1달러로는 1954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물가의 상승은 평균적인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상승분의 대부분을 상쇄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모두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물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미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인 베이브 루스는 19세의 나이에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1919년에 뉴욕 양키스로 팀을 옮겼고 이후 15년 동안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선수로서 그의 기록과 업적은 전설적이라 할 만합니다. 통산 홈런 714개, 타율 0.342, 안타 2873개를 기록했고 소속팀을 7차례나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대공황 시기였던 1931년에 베이브 루스의 연봉은 8만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야구스타 플레이어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였죠. 루스와 한 기자의 인터뷰 과정에서 있었던 그의 연봉에 대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당신의 연봉은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연봉인 7만 5천 달러보다 높은데 이것이 타당한가요? 올해에는 내가 대통령보다 벌이가 좋았군요. 반면 2017년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409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LA 다저스의 투수 클레이톤 커쇼와 애리조나 다이아몬스 백스의 투수 잭 그레인키의 연봉은 3천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 여러분은 지난 80년 사이 프로야구 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동안 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1931년에는 아이스크림 한 개에 5센트, 영화 한 편 관람료는 25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선수로 활약하던 시절의 물가는 오늘날에 비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의 생활 수준이 오늘날 메이저리그 선수의 생활 수준에 비해 높았는지 혹은 낮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죠. 베이브 루스의 1931년 연봉 8만 달러를 오늘날 선수들의 연봉과 비교하려면 현재와 그 당시 달러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믿을만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작성되는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간경과에 따른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평균적인 가계가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죠.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도 대비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보다 잘 반영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로부터 계산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가장 주목받는 지표며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